만둣국이요. 아, 저기 떡만둣국이요. 저게 만둣국이죠? 문산 자유시장역 서울 46km 평양 216km. 엄마 이거 기찻길이야, 기찻길. 뭐. 기찻길. 아, 무서워? 신의주행. 아무도 아니야. 형님 병원 이런 거 어디 잡아요? 바다에서 잡죠. 어디 잡아요? 상주 때요? 예. 동체. 그렇지 그렇지. 아이씨 그런 새끼야. 비겁한 변명입니다. 요즘 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좀 많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5일장 재래시장 시장을 홍보하기 위해서 온 곳이 어디죠? 파주 문산 자유시장에 왔습니다. 5일장에 과연 어떤 맛집과 어떤 흥미로운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구독자 안 계시면 오라이. 여기가 문산 자유시장입니다. 일단 여기 시장부터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가방도 팔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자체 시장이고 5일장은 저기 바깥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재래시장 치고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새로 리모델링 한 것 같고, 야 이게 문산 금촌에서 어머님들이 딱 신을 만한 신발들이 있네요. 야 근데 시장이 평일이라 많이 한산합니다. 여기 오실 분들은 이 주차장에서 오른쪽만 꺾이면 5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5일장이요? 예. 여기 이제 이불도 팔고 있고요. 바닥에는 물을 팔고 있고요. 여기 뭐 오징어 귀? 1,000원. 아 진짜로 오징어 귀라고? 천 원이 아니라 만 원이지 또라이. 오징어 귀인지 어떻게 알았어? 저거 있잖아 눈깔이 없냐. 저... 야 요즘 이 잠바가 요즘 이게 팩션이네. 디자인이 엄마도 이렇게 입었잖아. 오오오 뻥튀기 깜짝 놀랐네 엄마. 이게 하나에 2천 원이고 두 개에 3천 원이고 하나에 2천 원 두 개에 여기 하나에 2천 원이에요? 네. 아, 여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새우 만 원, 2kg에 2만 원.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자주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활동을 하러 오네. 살균 선바. 뭐 살 거, 국산 오징어. 국산 오징어입니다. 강원도 오징어예요. 이 갈치는 얼마씩 팔아요? 네, 요건 만 원, 목포 갈치예요. 요것도 만 원, 요것도 만 원, 2만 원, 3만 원. 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네 개 같이 가시네. 야, 산삼. 오, 장례삼. 야 먹기만 해도 힘이 날 것 같은. 와. 야, 각종 튀김들이 있고 떡꼬치도 있고. 아 이 만두. 만두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두 개에 3천 원. 청국장. 어. 병어 뭐 있어? 병어 졸여 먹으면 맛있어. 만 원이래. 아 이게 병어야? 형님 병어 이런 거 어디 잡아요? 바다에서 잡죠. 어디서 잡아요? 자,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그거 이제 한국에서 잡았냐 물어보려고 한 거야. 한국에 잡는 거야, 병. 동태 같은 게 외국에서 잡지. 아, 내가 봤을 때 수리남에서 잡는 거 같아. 아, 물어봐서 기썸이나 맞아, 이 시골 하려면. 문산 장날은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 500원, 떡 500원. 네. 싸다. 붕어빵은 두 개 천 원, 싸네. 여기 기자가 빨리 뭔데 부탁하고. 5방. 아, 이 가래떡. 절대 나. 사장님 스크림이 더 많이 나가죠? 팥이 많이 나가. 아, 팥이 더 많이 나가요? 이게 애들이나 먹어. 아, 스크림만 아이들이 먹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 어렸을 때 문방구에서 많이 팔았거든? 저 사범은 집에서 을무가 나오는 줄 알았어. 야, 임진문구. 핀볼장. 이거 되는 건가? 100원 넣으면 이게 되는 건가 봐요. 100원 주고 하면 구슬 나오고. 똑같이 블럭지우개. 신기한 게 많네요. 이거는 뭐예요? 흑미야. 야, 거기서 팥 들어가요. 세 개 주세요. 거기 직접 담아가세요. 아, 담아. 여기 셀프 직접 담아야 직접, 돼? 직접 담아주세요. 아, 여기다가 문산에 오면 문산의 법을 따라야지. 가만히 있어. 몇병이야? 한 장 봐봐. 이게 호박이죠, 사장님? 고구마 한 번. 아, 고구마? 안에 고구마가 잔뜩 들었네. 그래서 맛있겠다. 팥이야, 이게 시커먼 게. 이야, 이거 지금 처음 먹어도 진짜 맛있겠네.
아저씨 여보세요. 야, 거기 드시네. 여기 다 셀프야, 엄마. 여기요? 엄마 다 셀프야. 네, 감사합니다. 야, 씨, 그러려면. 여기 내포리 넘어가다 보면 장어집 하나 있어요. 아, 내포리? 응. 아, 장어 제가 싫어요, 느낌. 아, 또 싫어해요? 솔직한. 네. 아이, 정말 감사합니다. 뭐, 너 맨날 봐요. 아이, 감사합니다. 어? 어떻게 알았어? 네. 연락? 아, 나 하나 줘야지, 찍어줘. 나 하나 줘야지, 이거. 고마워. 네. 안녕. 잘, 그게 재밌지? 네. 아이씨, 뭐라 새끼들. 안녕. 안녕. 오. 오. 야.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이거 사주채. 이거 인생 사주 팔자 옛날 집에 있었거든요?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 한 30년 된 책이야, 이거. 아빠가 이걸로 처음 봤어. 그래, 이거 30년 전에 있던 거잖아. 야, 묻지마 골라 1,000원. 야. 연필 하나 사야 돼. 야, 이거 화장품 판매하고 있네. 단색 연필. 단색. 두 색 드릴까요? 그거 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난 마스카라 3,000원으로 들었어. 어머니가 저기 가방끈이 짧아서. 아이고, 나도. 아, 어머니 여름 성경학교 주시는데. 단수가. 그러면 거시기인데, 어디?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연말하면 아. 졸업하셔야지. 네. 여기 시장 옆에 밀밭 식당이라고 만둣국 30년 전통이라고 해서 어머니랑 한번 와봤습니다. 만둣국이요? 아, 저기 떡만둣국이요. 저게 만둣국이죠? 너무 잘게 해서 고함을 들어간지 모르겠어. 느껴진 않다. 김치가 들어갔나 봐. 아. 고기만두도 아니고 김치만두도 아니고 그러네. 아, 이게 김치도 아니고 만두도 아니고 맛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국물도 약간 좀 다시다 맛이 확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만의 무슨 맛이 있는 것 같아. 맞죠, 엄마? 엄마는 만두만 해서 그렇고 나는 떡만두라 그래. 나는 만두 한 5개 정도 들은 것 같아. 그거 다 떡이야. 네, 어머니가 지금 옷을 얇게 입고 오셔서 제 옷을 드렸어요. 한 마리 만 원입니다. 한 마리. 이모,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어? 시벌할 새끼라고 하지 말고 잘 좀. 어. 똑바로 해, 시벌할 새끼야. 맨날 엄마한테 당하지 말고 잘해. 네, 알겠습니다. 가자, 시벌할 새끼야. 감사합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